벨저영씨님, 흑역사라도 있는 게 나은 것 같아요. 지나온 길에 아무것도 없으면 너무 허무할 듯 합니다. 맞는 말이에요. 내가 지금까지 뭔가 뿌듯하고 아 나 잘했지 싶은 것만 계속 있었어도 좀 뭔가 밍숭맹숭하지 않아요 여러분? 음식도 뭔가 좀 이렇게 탕 같은 걸 끓여도 뭔가 좀 꼼꼼한 냄새 있죠. 그 발냄새 같은 거, 그런 게 껴있어서 맛있다고 느끼지 않습니까? 그냥 이렇게 좀 매운맛 짠맛만 있어도 좀 발냄새가 좋다는 게 아니고 그 콤콤한 냄새가 음식에 껴있으면 이렇게 여러분 아니에요? 여러분은 그렇게 여러분은 그렇지 않은 척 하는 거예요 지금? 그 청국장 이런 거, 청국장 물론 저도 굉장히 깔끔하고 엘레강스한 음식 좋아하지만 치즈 같은 거 보시면 블루치즈 이런 거 냄새가 나면 되게 맛있잖아요. 흑역사는 치즈 같은 거죠 여러분. 치즈